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 미역 초무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양념은 제가 개발한 양념으로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양념입니다. 오늘 준비한 미역은 저는 불려서 미역을 600g 정도 이렇게 세척을 해서 물기를 꽉 짜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같이 환절기에다가 그리고 또 코로나도 또 한참 유행을 했었죠. 이 해조류가 또 면역성에 엄청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양념 만들어서 넣고 버무려 주시면 하면 미역 초무침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양념부터 만들어 볼게요. 두반장, 고추장, 다진 마늘, 통깨, 식초, 고춧기름, 설탕, 미원, 양념까지 완성됐고요. 여기에다가 부재료들, 네, 쪽파, 저는 쪽파,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 완성된 양념장을 전부 넣어주고 잘 버무려 주세요. 자, 이렇게 묻혀주니까 아주 색감도 이쁘게 미역 초무침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드셨던 미역 초무침하고는 맛은 완전 틀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으로, 네,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미역 초무침, 이렇게 생각하고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미역 초무침, 두반장을 이용한 미역 초무침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